갑니다. 일로 와. 지신이 뜨다. 그렇게 되네요. 이제 우리가 세노트에 왔다. 자연 우물.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추석 황금 연휴 특집이죠. 네. 중남미 여행, 우리 여행 설계자분들 함께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판정을 네. 마지막으로 하고 뭐 결과는 모르니까 저희가. 결과 모르고 예. 연기를 가장 잘하시는 판정단 백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 이길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네. 여러분들이 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 그림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멕시코도 저희가 보지 못했던 운석 호수라든지. 근데 뭐. 사실 솔직한 얘기로 네. 멕시코 칸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네. 우리가 그곳이 멕시코 칸쿤이 아니라 필리핀의 어디다, 인도네시아의 어디다. 라고 봤다 하더라도 별로 티가 안 났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인도네시아 거기도 좋은데 왜? 근데 이건 공격이 아니라 네. 저희 네. 팀이니까 저도 한마디 거들자면 네. 물론 전 15년 전에 쿠바지만 아 이곳이 이국이다. 이국적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 예. 아마 성시경 씨 오늘 이 쿠바 편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바뀌었어요? 15년 전에 그 쿠바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니, 이건 굉장히 서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갔을 때도 멈춰 있는 도시였거든요. 시간이. 시간이 네. 1950년대 혹은 그 이전에 18세기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아주 이상하면서도 재미있는 도시와 나라. 아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가든 네. 다 자기가 상상하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큐바는 정말 그 이상이에요. 정말 어디에서 보지 못했던 그림들이 펼쳐져요. 진짜 네. 진짜여야 해요. 쿠바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읽었던 예. 어떤 문학 작품들 혹은 어떤 인물 혹은 가장 좋아하는 어떤 술 뭐 이런 것들이 어느 틈에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다 쿠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쩌면 내 머릿속의 고향은 쿠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쿠바. 제가 물어볼게요. 쿠바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뭐가 있으실 것 같아요. 길거리 음악. 뭐 길거리 음악 있죠. 네. 그리고 또 헤밍웨이. 헤밍웨이. 네. 여러분들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 아세요? 알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인데 그 노인과 바다의 배경과 그것을 쓴 곳이 바로 쿠바예요. 헤밍웨이는 평생 동안 쿠바를 너무 사랑해서 그 쿠바에서 살고자 했는데 미국과의 수교가 단절되면서 쿠바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인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스로 삶을 끊었어요. 그만큼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교육방송 같은 정말 좋은데 너무 몰입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그 고향보다 더 고향 같았던 곳이고 또 쿠바에 가면 한국 사람들은 알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쿠바가 세계 아마추어 야구 최강국이에요. 근데 한국이라고 했더니 올림픽의 금메달과 WBC에서 그 좋은 성적을 낸 한국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고 굉장히 환대해 줬던 그리고 딴 거 다 떠나서요. 네. 랍스터가 정말 싸요. 아, 이런 거 좋아해요. 아, 랍스터 그냥 랍스터 싸고 발에 걸리는 게 랍스터예요. 네. 아니 근데 지금은 이제 다 필요 없어요. 좋은 점만 얘기해 주셨는데 네. 쿠바 여행이 조금 불편한 점도 있긴 있잖아요. 그 멕시코에 일단 칸쿤을 갈 때는 멕시코 시티에 내려서 갈아타야 되잖아요. 역시 쿠바 갈 때도 멕시코 시티에 내려서 갈아타야 되는데 그 갈아타실 때 조그만 사무실에서 그 비자 한 장을 사셔야 돼. 비자 한 장을 사셔야 돼. 아, 안 간다. 약간 2만 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세천을 주고 비자 한 장 사셔야 되고. 사면 되고 그거. 아, 쿠바에 가시면 와이파이가 잘 안 돼요. 네. 안 간다. 인터넷이 안 돼. 문자 와. 최악이다. 그러니까 와이파이라고 써 있는 그 뭐 분수대 옆에 이제 와이파이라고 써 있으면은 카드를 사갖고 분수대 옆에서 하셔야 돼. 근데 잘 안 되거든요. 안돼. 아니 지금 전 이 리액션이 더 좋은 게 이곳은 정말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게 가장 여행 같은 여행이라든가 대단히 이국적인 나라고 색다른 거죠. 예. 하나 좀 불안한 점은 사실은 음식적으로 막 멕시코의 타코처럼 쿠바에 가면 이걸 먹자 이런 거는 대표 음식은 좀 없군요. 없지만 랍스터요. 랍스터 싸요. 거기는 가난이네 씨 랍스터 키운대요. 네. 네. 저기 김태우 씨
화폐가 이중이라고요? 쿠바는 이제 공산권인데 특이하게 화폐를 두 개를 써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써야 되는 세우세라는 화폐가 있고 자국민들이 쓰는 세우페라고 해서 모네타 나셔널이라는 화폐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가는 곳에 그냥 관광객 화폐로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떠나실 때 우리가 항상 왜 미국 달러로 바꿔서 가잖아요. 근데 쿠바는 사실 미국하고의 관계 때문에 달러의 환율이 오히려 좀 그 손해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천공항이라든지 나가실 때 캐나다 달러나 유로화로 유로. 바꾸셔서 나가셔서. 이거 좋은 정보네요. 쿠바에서 캐나다 달러가 더 좋아요. 유로보다. 개인적으로. 사실은 제가 승패를 떠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선장이셨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안 다니신 데가 없어요. 근데 제가 여쭤봤어요. 아버지 어디가 제일 좋으셨어요? 그랬더니 일체 망설임도 없이 쿠바라고 하셨어요. 우와! 이겼다! 이겼다! 그런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지금? 했는데. 진짜 부러워. 이건 방송에 꼭 나갈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아니, 형 그런 얘기 어떻게. 이거 왔다 갔다 하네. 아니, 그래도 정정당당 해야지. 아, 저는 사실 이제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왜냐면 말보다 화면을 보시면 더 잘하실 것 같고. 말, 아꼈어요. 계속 얘기하시고. 다 얘기해놓고 몰라. 난 잘 몰라서 그래. 자, 우리 쿠바 여행의 관전 포인트 같은 거 좀 얘기해 주신다면 핵심? 예, 저희가 세 개로 나눠서 여행을 했는데요. 첫째는 쿠바의 역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과 액티비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영화 속의 큐바예요. 아~ 그러니까 정말 수많은 영화들이 쿠바에서 찍혔거든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게 내부자들 보면 이런 대사 혹시 기억하세요? 내부자들! 우리 모히또 가서 저... 몰디브? 몰디브. 모히또 가서 몰디브로 한잔하자.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히또를 몰디브 술로 왔는데 모히또가 바로 쿠바의 술이에요. 아, 쿠바의 술이에요? 아, 모히또가 쿠바의 술이에요? 네. 아, 그러면 칸쿤이 이제 데킬라로 간다면 여기는 약간 모히또로 가는 겁니까? 모히또 맛있잖아요. 뭐 야구 축구 대결, 모히또 데킬라 대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게 배틀 트립이라고 해서 여행 트립인 줄 알았는데 알코올 트립 같았어요. 정말 아침 10시부터 아, 그런데 갑시다. 자 그러면 큐바의 전반전 여행기. 자 다 함께 아, 재밌겠다. 보시죠. 네. 키는 어떤 길이고 이는 어떤 길입니다. 이거 뭐 있는 거야 형? 이기면 이제 너 밥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틀트립의 잊지 못할 여행자 김태훈입니다. 아 그때 베트남 때 진짜 활약상이 어마어마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이원성입니다. 약간 이 모습이 약간 박희순 씨 같은데. 개인적으로 친분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10년 전쯤 됐던 것 같아요. 괴상한 패션의 한 남자가 이상한 선글라스를 끼고 찾아와서 제가 냈던 그 연애 칼럼집이 있는데 맞아요. 그거를 영화화하겠다는 겁니다. 제목이 남자 사용 설명서다. 그리고 나서 그 영화가 이원석 감독 이름을 알리는데 큰 영향을 했죠. 이런 셔츠 입고 있어도 영화 감독이에요. 어? 이거 재밌었어요. 그래서 나온 거야 이게. 재밌었어요. 가자라 우리 어디로 갑니까? 남미 쪽에서 뭐. 중남미. 아, 이 지역이군요, 이 지역. 뭐 여기 뭐 여러 나라가 있죠. 멕시코도 있고 뭐 브라질도 있고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저는 우루과이도 너무 가고 싶어요. 쿠바. 쿠바죠, 쿠바. 다른 나라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쿠바는 언제 또 못 가야 될지 몰라요. 지금 맞아. 트럼프 대통령이 그 2014년에 그 버락 오바마가 이제 개방을 했는데 다시 지금 아마 금지시키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빨리 갔다 와야 될때. 아, 진짜 귀한 데 갔다 오셨네. 휴대폰의 시계의 속도로 살지 않고 예전에 우리가 벽에 걸어왔던 괴종 시계의 속도로 살고 있죠. 색깔, 건물 색깔이 너무 신기해요. 와, 이쁘다. 빈티지. 어, 진짜 이쁘다. 저런 그림이 없다니까요. 처음 봤어요. 공산권 중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고 가난하지만 비굴하지가 않지. 그냥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쿠바가 다른 나라하고 교육하는 걸 다 막아버렸다고. 자급의 형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에 물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 다 춤추고 다 노래하고 길에서 매일 춤추고 다 웃고 있어요? 그러다가 슬픈 노래하면 갑자기 다 울어요. 진짜 아, 너무 놀랐어요. 정말 감성적인 나라예요. 서로 이제 쿠바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게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쿠바 하면 떠오르는 거 뭐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이런 거 좀 한번 적어봅시다. 자 일단 뭐 이거 아, 영화. 아, 진짜.
지금 알파치노죠? 네. 체게바라가 여러 가지 장관직을 겸직하고 그랬어요. 헤밍웨이 투어라는 명칭이 있는데 쿠바 독립의 아버지라고 하는 호세 마르티라는 시인. 큐바 하면 또 영화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와, 차 정리했다 잡았습니다. 와, 정말 향했다. 분노의 질주에 나왔던 아~ 제 인생 영화의 나의 버킷리스트. 약간 흥분한 것 같아요. 아, 너무 좋겠다. 아, 진짜 좋겠다. 와, 쿠바 여행 가시는 분들은 꼭 이 편을 보고 가셔야겠네요. 이게 지금 여행 가방이에요? 네. 각종 김치, 컵라면, 그다음에 밥. 남들이 보면 이사 가는 거 아니죠? 아, 이게 여행을 이런 걸. 아, 나 되게 조금 쌌다고 생각했는데. 와, 형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의상만 봤을 때 한국 말을 하고 있는 게 괜히 신기한 사람 같아. 근데 저런 친구가 있으면 진짜 좋아요. 나중에 처음엔 욕해도. 맞아. 진짜 너무 고마워요. 그쵸. 그만! 리뷰해! 상당히 어색하다. 저 친한 사이도 아니에요. 여행 때문에 만나겠습니다. 제가 친해져 갖고 올게요. 쿠바가 스페인의 오래 지배를 받았어요. 아하. 그래서 아직도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남미는 뭐 대부분 스페니시죠. 스페인어 공부 좀 했어? 어디서? 아니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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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시아. 그다음에 비싸다. 비싸다. Muy caro. 갑자기 그래서 Muy caro. Muy caro. Muy caro. 우리 그것만 하면 돼. Muy caro만 하면 돼. 감사합니다. 그라시아. 이태리 스파게티 파스타 같은 건데. 고마 estás? Muy bien. ¿Y tú? Muy bien, muy bien. Muy caro. Muy caro. 감동스럽게 해야 돼요. Muy caro. Discount, discount. 점점 네가 창피해지고 있어. 너무 행복해 보여. 와, 14시간 반 만에 멕시코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제 정면에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쿠바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비자를 사야 되는 곳이에요. 현지에서 사게 되면 18불. 우리나라 돈 한 2만 원 조금 넘는 돈 주면 줄 수 있었구나. 자, 저희가 이제 비자를 샀죠? 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도장이 두 개가 찍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한국에서 사면은 잘못하면 이제 도장이 하나만 찍히는 경우가 있대요. 반드시 도장이 두 개가 찍혀 있어야 돼요. 이걸 이제 저희가 써서 넣어야 되거든요. 이 빈칸을 저희가 잘못 써서 잘못 채우면 한 장을 더 사야 됩니다. 매정하네요. 오타 하나 잘못 나면 어머어머. 그럼 2만 원 또 드는 거예요? 덜덜 떨리겠다. 저 연필로 한번 쓰고 볼펜으로 써야 돼. 왜 2만 원 날라가서 자, 쿠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우리. 쿠바! 왔어! 김태훈 씨 진짜 나오고 싶었을 텐데. 근데 이 공항이 뭔가 특별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 이 공항이 호세. 호세 마르티 아바나. 내가 알기로는 이분이 그 유명한 관타나메라 아이야 관타나메라 관타나메라. 그 노래 이제 가사를 시인이 시인이래요. 관타나메라. 우리 감독님 오늘 흥이 많으시네요. 아니 너무 신났어요. 네. 짐도 너무 사는 거야. 진짜 짐 많이 올린다. 짐도. 너무 신나요. 아. 드디어 쿠바에 왔습니다. 쿠바! 리브레! 공기가 다름이 느껴지네요. 같은 카리브예요. 아, 카리브. 똑같은. 오, 색깔 봐. 차가 저런 차를 타고 다녀요? 네. 실제로 저런 차를 타고 다녀요? 네, 실제로 타고 다녀요. 택시가 다 저런 차. 아, 택시예요? 네. 택시가 저런 차라고요? 딜을 잘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바가지 써요. 여기가 쿠바에서 가장 중심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뒤에 보이는 곳이 이제 카피톨리오. 외모만 봐도 벌써 알 수 있는데 과거에 이제 그 식민지 시절에 이걸 국회의상으로 썼다는 거죠. 지금은 과학 아카데미로 썼어요. 최근에 지금 공사를 다시 시작했는데 이거를 이제 다시 국회의상으로 복원하는 이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 어딜 가나 국회의사당은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보내도 이건 국회의사랑 같이 생겼어요. 자, 그리고 저 건물. 뭔가 되게 중요한 건물 같아요. 가보자고. 어, 이쁘다. 저런 건물이 여기가 거리에 한 300개쯤 있어. 테아트르 데 아바나. 야, 이름이 여기 쉽지 않다. 직역을 하면 아바나 대극장. 죽기 전에 꼭 봐야 되는 1001가지 건축물 중에 하나. 식민지인데 왜 이렇게 큰 건물이죠? 우와, 이쁘다. 죽기 전에 봐야 될 1001가지.
찍어 엄청 거. 예쁘다. 야, 진짜 멋있다, 여기. 이야. 굉장히 독특한 게요. 남미에 가 있는데 유럽이 있어요. 아, 진짜 유럽 같아요. 아무튼 이 공간이 우리처럼 이제 쿠바에 처음 오면 여행을 시작할 때 이제 출발점으로 가장 좋은. 아, 여기네, 여기. 모든 자. 여행자의 여행 시작이 그렇듯이 아, 돈을 바꿔야 됩니다. 그죠? 환전소. 환전소. 야. 와, 사람 진짜 많다. 진짜 많다. 여기. 와. 알벤! 우와. 쿠바에 아바나의 명동. 환전하려고.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줄 서고 있잖아. 지금 그래도 이렇게 일자로 줄 서고 있는데 사람이 많을 때 줄이 없다는 거의. 그때 이제 해야 되는 방법이 하나 있어. 어떻게? 맨 마지막에 어디냐? 여기야. 울티모! 그러니까 줄을 일렬로 안 쓰세요. 그냥 여기 군데군데 서 계세요. 그래갖고 마지막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네. 울티모! 그러면 울티모! 그러고 손을 들어요. 뒤에 가시죠. 아, 여기야. 울티모! 여기야. 울티모! 울티모! 해봐. 울티모 하니까 다 쳐다보는데요. 울티모가 맨 마지막에 뜨잖아요. 이렇게 줄 서 있다가 또 밖으로 오시지. 이제 자, 한번 해보자, 우리.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가 울티모야.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자, 울티모. 울티모.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네. 세우스에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쓰는 옷. 전부 맞자. 아,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자기 리뷰가 앞에 있지만 제가 울티모인 거야. 아, 순례가 되는 거구나, 이제. 그러네. 누가 울티모냐 물어. 형, 여권 갖고 왔어? 나 여권 안 가져왔어. 나 혼자 갖고 올까 그래. 아, 형, 먼저. 나 달러밖에 안 갖고 왔어. 니들은 바꿔라. 형은 내일 바꿔. 아, 나 달러밖에 없다니까. 나 지금도 누가 온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은 지금 스튜디오에서 두 번째 영화 말아먹고 세 번째 영화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는 이원석 감독의 배틀트립 역사상 처음으로 네. 쿠바에서 돈을 바꾸는 광경을 지금 외부에서 현장 중계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잘 찾으셔야 되는 게 간판들이 되게 작아요. 간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사인 하나예요. 대박. 대박. 이야. 그러니까 얼마를 바꾼 거야? 우와. 200달러를 바꾸거든, 카나다 달러. 그러니까 왜냐면 물가가 싸기 때문에 화폐 양이 많아요. 4,000원을 내려면 100장을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와. 사실 그 현지화폐만 받는 것도 간혹 가다 있기 때문에 조금 바꿔두면 유리한데 뭐 외국 사람들도 여기 현지화폐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지갑을 두 개 갖고 가셔서 나눠서 갖고 다니시면 되게 편해요. 저희도 아니, 그냥 했어요. 신용카드 쓰면 안 돼요? 카드 받는 데가 없어요. 아, 아예 없어요. 네? 호텔밖에, 호텔만 되는데 집에 와서 이제 그 환전한 거 보면은 수수료를 또 붙여요. 아~ 엄청나요. 아니, 어떻게 같은 100불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 양쪽이 로컬. 같은 화폐인데 아, 도끼 차이가 이렇게. 야, 형 도끼가 된 기분이야. 저걸 갖고 있으니까 일단 마셔야지. 가자. 럼의 나라에 왔는데. 내가 쏠게. 내가 쏠게. 나 이렇게 들고 다닐 거야. 손에 이렇게 들고 다닐 거야. 왜 처음으로 갈 때가 일단 이 거래에서 가장 유명한 술집들이 있어. 그게 어떤 술집들이냐면 헤밍웨이가 이 쿠바에서 무려 30년 가깝게 살았거든. 헤밍웨이가 항상 즐겨 찾아갔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바를 지금 이렇게 찾아가는 거야. 돈 안 들어요. 정말 싸요, 저게. 어렵다. 야, 정말 싸네. 카드가 안 된다는 건 요건 약간 마이너스. 왜 그러냐면 한 3만 원 가지고 나가시면 한 3일 쓰세요. 그러니까 카드 안 가지고 나가도 돼요. 이 거리를 투어할 때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이제 헤밍웨이 투어라는 명칭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앰버스문도 수라는 그 호텔에서 굉장히 오래 머물렀었다는 거죠. 아, 이쁘다 호텔. 정말 끝내줘요. 헤밍웨이가 오랫동안 묵었다라고 합니다. 헤밍웨이가 저기서 글을 돈 버셔갖고 집을 사셔서 나가셨어요, 저기서. 그 근처에 이제 자기가 주로 가는 단골바들이 있었다는 건데 다이끼리를 먹을 땐 여기, 모히또를 먹을 땐 저기. 아, 모히또. 처음에 우리가 가야 될 때가 플로리디타. 우리 가서 낮술 먹자고요. 자, 이쪽으로 와야 돼.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 그냥 거리만 걸어 다녀도 재밌을 것 같아요. 거리가 너무 예뻐. 완전 유럽이야.
시간이 정지된 것, 혹은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시간이 한 60년 이상 안 흘러간 거야.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배달하면 밑에다 네. 가방을 내려주고 거기 넣었어. 간판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뭘 어떤 목적지를 정하고 간다기보다 그냥 거리를 걷다 그냥 보면 거기 가 있어요. 네. 와우! 실험여행 온 실험부부 같아. 아, 뭐야. 미쳤고 왜 이래. 뭐야? 둘이 바차타 추는 거야? 그러니까 저 아저씨가 100년 동안 여기서 장사했다는 얘기는 아니지? 그건 아니고. 내가 보기엔 저 카메라도 조용히 하래. 조용히 하. 아, 저게 돼요? 네. 안 되면? 지금 찍은 거예요? 네. 찍은 사진 찍은 거예요. 혀통 없어. 혀통 없고. 저거였어. 뚜껑 열었다가. 열었다가. 사진 찍은 거야. 아, 이게 셔터예요, 지금 열었다 박은 게? 전 세계 모든 관광 책자에 나오는 사진 같은 거예요. 사진 나와. 와우. 네. 되게 잘 나와요. 야, 어디 저렇게 나오지? 형, 이거 저거 같은데? 폴라로이드가 장난치는 거 아니야. 아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뭔가 약간 수상해. 잠깐만. 어? 왜 지금? 어? 뭔가 약간 이상해. 사람 열어보고 싶어. 네. 뭔가 약간 이상해. 한 번에 뺏겨. 몇 장 필요하냐? 우리 두 장? 두 장. 둘. 할 수 있는 거? 하나 붙여. 그리고 다시 찍어야 돼. 차라리 더 뽑는 게. 차라리 하나를 더 뽑는 게. 하나 찍어놓고 그걸 그냥 뽑는 거야? 스위치가 없습니다. 그냥 뚜껑을 열었다 뜨면 사진 찍혀. 그냥 신기하다. 안에서 그리고 있는 거 아닐까? 야, 손이 지금 한 손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렇게. 와! 와우! 쇼페! 와! 와우! 사람이 와, 신기하다. 아니, 그러니까. 아,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마술쇼 같은 거야. 이건. 뭔가 약간 이상해. 두 장이 저렇게 나오잖아. 아까는 한 장 나왔는데 지금은 두 장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이해가 안 가. 아바나. 어? 이상한데 끌려. 저건 네가티브로 나온 걸. 근데 이쁘다. 멋있어. 이게 잘 나온 아니라는 거죠? 아니, 화질이 근데 즉석 카메라요. 상품이라 되게 비싸네. 2,300원이네요. 네. 우리가 지금 세 블록 왔나? 이쪽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저쪽이라 그래.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지도라는 걸 써야 돼요. 오랜만에. 센터에 들어오면 방향 감각이 없어져.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무엇이 똑같을까. 근데 다 거기가 거기야. 근데 그 사각형 블럭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찾아다니기 되게 편해요. 레스토랑. 여기다. 찾았어. 여기네. 그러네. 레스토랑 플로리디스타. 아, 이런 약간 음악 나오는 거네. 라이브 하나. 모든 식당에 다 있어요. 라이브 밴드가. 모든 식당마다. 모든 식당에 라이브 한다. 네. 10시부터 모든 술집과 식당에 라이브 밴드가 있어요. 그거는 좋다. 어머. 근데 다들 연주를 너무 잘하고 노래를 너무 잘하고. 진짜 새 음악이네요. 마이크가 없어, 그냥. 다이 끼리가 정확하게 뭐야? 그러니까 이제 칵테일이야, 칵테일인데 그 쿠바에서 나는 사탕수수로 만든 럼을 베이스에서 만든 거고 거기 이제 라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저거는 꼭 드셔보셔야 돼요. 맛있겠다. 저 처음 마셔봤는데 와, 사탕수수. 쿠바에서는 그거를 천연 사탕수수 원액을 가지고 만들어서 굉장히 담백하면서 달고 맛있다는 거죠. 지금은 없지만 스페인에서 이민 온 바텐더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다이끼리를 만들었을 때 그 다이끼리가 너무 맛있어서 헤밍웨이에서 계속 그 술을 마셨다는 거지. 근데 그 바텐더가 항상 헤밍웨이에 오면 술 시작할 때부터 두 잔을 만들기 시작해. 한 잔 먹으면 바로 다음 잔을 달라고 하니까. 쿠바는 대부분의 술집들이 다 나라에서 해요. 그래서 공무원이세요. 바텐더도. 그래요? 그래서 10시에 출근을 하세요. 그래서 10시부터 술을 마시는 거예요. 10시부터 술을 팔아요. 멋있다. 그리고 저분이 30년 동안 다이끼리를 만드셔갖고 네. 그 믹서기 소리만 들으면 뭐가 부족한지를 아신대요. 바텐더가 공무원이라고요? 지금 한 부장님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다이끼리! 네, 그러면 그래, 그러시오.
뭐 딴 걸 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손가락만 들면은 다이키리가 나와요. 아, 말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돈도 안 받으세요. 왜요? 귀찮으셔서. 국가 공무원이라서. 자기 가게가 아니라 돈을 안 받아요. 저희 세 번 갔는데 두 번은 돈 안 냈어요. 아, 진짜? 아, 잘. 이제 마지막에 누구야? 잘 마시는데. 네, 단데 너무 달지 않고 그다음에 얼음을 갈아 넣어서 이렇게 마시지만 약간 서걱서걱한 얼음의 질감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피나콜라다의 느낌인데 오렌지랑 자몽에 가까운 맛 그런 맛이야 나한테 알코올 저 느낌이 거의 없이 그냥 되게 시원한 주스 마시는 기분 이거 금방 취하겠다 이거 계속 한 모르고 한 열 잔 정도 먹을 것 같은데? 태민이가 앉은 자리에서 열 몇 잔을 먹었었다라는 기록도 있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아, 나도 뭐, 이거 한 다섯 잔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쿠바! 리브레! 우리가 다이키리를 먹었으니까 아, 모히또 헤밍웨이가 가장 사랑했다는 소식이기도 하고 아, 그 몇몇 사람들이 이제 모히또를 몰디브에서 먹는 줄 아는데 모히또는 원래 쿠바 쿠바 술이지 괜찮아 지금 술 먹고 2차로 술 먹으러 가는 거예요? 아침도 안 먹었는데 공복에 2차 가는 거예요 지금 아 근데 진짜 맛있겠다 쿠바에서 만들어진 술이고 그 헤밍웨이가 가장 사랑했다는 소식이기도 하고 재밌는 게 오늘 하루는 술만 먹는 건가요? 맥주 트립이 아니고 알코올 트립 같아요 해밍웨이 아저씨가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1차 갔다가 2차 갔다가 아, 그다음 또 3차. 여기서 하나 우측 아닌가? 여, 여긴 것 같아. 여기네 여기다. 유독 거기만 줄 서 있네. 우와 뭐야. 모히또 맛집인가 보다. 아, 모히또 하기도 저렇게 줄 서 있어. 네. 그러니까 아침부터 줄 서 있어. 저 때가 11시쯤 됐어요. 10시부터 문 열었는데 10시부터 해밍웨이 모히또 집이니까 저렇게. 네. 저게 이제 딸기가 보이는 게 바로 저게 액자가 있죠? 해밍웨이가 직접 쓴 거예요. 나의 다이키리는 아까 플로리디타에서 써져 있죠. 너무 노골적인, 너무 노골적인 것 같은데? 너무 돈받고 쓴 건 아닌가? 어, 그런 것 같아. 홍보. 어, 광고야, 광고. 완전 홍보인데? 의외로 여기 상업적이다. 저 아저씨 뒤에 기타 치려고 있는 거예요? 네. 바로 연주 들어가요. 아, 분위기 너무 좋다. 그새 그새 전 세계에서 해밍웨이가 제일 좋아했던 모히또를 마시기 위해 관광객들이 다 저리 와요. 와, 사, 안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 한번 마셔볼게요. 마셔보겠습니다. 네. 여기 술은 다 달구나. 달다. 아, 달아요? 근데 설탕을 넣어서 단 게 아니라 사탕수수 원액을 넣어요. 아. 그래서 달지만 뒤끝이 너무 깨끗해. 알코올 많이 들어가세요? 뭐, 그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까 저 바텐더분이 술 넣는 거 보니까 아낌없이 드시더라고요. 어. 궁금하다. 더 시원하네. 아, 모히또 진짜 좋아하는 거. 아, 무지하게 상큼하죠. 아, 맛있다. 맛있다, 형, 한 잔. 너 벌써 다 먹었니? 술 잘 못 먹는다며. 어? 아니, 근데 너무 달아서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술을 못 먹는 사람도 마실 수 있는 술이에요. 내가 원래, 형, 병원 뭐 이런 거 못 먹거든. 어. 못 먹는다니요. 아까부터. 아까부터 지금 아까 제 술도 뺏어 드신 거 아시죠? 나이끼리. 야, 진짜. 더 고마워요. 땡큐. 분위기 너무 좋다. 저런 재미는 있구나. 근데 다 저러고 있으니까. 그냥 다 저러고. 뽀뽀뽀. 어디 가나 다 댄스야. 아, 무슨 신난다, 신난다. 이번에 어디 가는 겁니까, 형님? 해밍웨이 투어 중에 이제 정점. 아머스 문도스 호텔이라는 데인데 아, 아바나 근교에 집을 사기 전에 7년인가 8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호텔이야. 511호인가 그런데 그 방은 현재 해밍웨이 박물관이 거리 안에 다 있어 있어요. 네. 자, 들어가 봅시다. 네. 관광객들이 많네요. 야, 이 엘리베이터 많아. 오, 엘리베이터 너무 멋있다. 엘리베이터 철문으로 된 엘리베이터. 우와, 처음 봤어. 511호
쿠바가 그런데 그 방은 현재 헤밍웨이 박물관이 돼 있어요. 1인용 침대 딱. 아, 아주 명품 좋아하셨네. 아베크롬. 이거는 경매 나가면 어마어마하겠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건 무슨 냄새야? 그러니까 헤밍웨이가 집에 그림을 엄청 많이 모았대. 정말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이 다 있어요. 헤밍웨이가 피카소 그림도 소장하고 있었고, 그리고 고갱. 원래 돈이 많았던 건가요? 아니면 돈이 많았죠. 어. 책을 많이 썼으니까. 헤밍웨이가 와이프가 4명이었잖아. 헤밍웨이가 죽자 서로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와이프들끼리 싸움이 난 거야. 싸움이 날만 하다야. 그치. 고마워하다 그림. 누가 가졌을까? 피카소 그림. 아마 제일 비쌀 텐데. 부인들이 다 싸워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진짜 그림이 없어서 프린터로 해갖고 놓은 거예요. 헤밍웨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림. 이게 이 사람의 집이래. 여기 보면 벽에 박제들이 많잖아. 사냥을 좋아해서 사냥을 하고 나서 이렇게 자기가 잡은 동물들의 박제를 자기 집에다 이렇게 장식을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헤밍웨이가 되게 맛있고 그런 아재였던 것 같아요. 그치? 자, 지금 중요한 거. 헤밍웨이 아저씨는 설마 헤드였어요. 이게 1:1 버전인가? This is actually a head. 천재네. 박제잖아. 그러니까 책 잘 쓰고. 머리가 커야 돼. 머리가 커야 되나봐. 머리를 좀 크게 할 수는 없으니까 굵게로 대라. 세 번째 영화 맞지? 땡큐. 안녕하세요. 되게 잘생기셨잖아요. 해밍이. 굉장히 남자. 지금 뭐가 있는지 알아, 우리? 계속 낮에 빈속에 술만 먹었어. 좀 밥 좀 줘. 식사 안 하신 거예요, 저 때까지? 아니, 술만 먹고? 갑각류. 갑각류의 왕. 랍스터. 저기 한 마리 얼마에 팔아요? 한번 보세요. 정말 싸요. 깜짝 놀랍니다, 가격 들으면. 한국에서는 굳이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먹어요. 얼마 정도인데? 한 10분의 1 정도. 랍스터 한 마리가 8,000원. 아, 너무 싸다. 심지어는 저 집이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조금 비싼 집이에요. 여기 있네. 라고스타. 라고스타. 라고스타가? 랍스터. 그러니까 아, 정말 싸다요. 우리나라 돈으로 8,000원에 8,000원. 뒤에 붙은 건 내가 보기엔 한 마리죠. 한 마리 주죠. 한 마리. 요리마다 한 마리. 진짜 세 개 다 시켜요. 얼마 하지도 않아요. 8,000원 세 개면 24,000원. 형이 쏜다. 형이 쏜다. 리브레. 근데 아, 우리 아, 내 생각에 지금 이 타임 정도 되면 이제 아, 우리 상대팀이 멕시코잖아. 메이코인데 뭔가 좀 센 게 막 나오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센 걸 보여줘야 돼. 안경 한번 벗자. 선글라스 벗으라고. 야 진짜 아 잘생겼어. 싸이야 싸이. 옆 테이블에서 진짜 감독은 다 이원석 감독 보고 싸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식당 바깥에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아, 진짜 싸이 왔다고 그래서 아, 진짜 카메라 들고 막 이렇게 오니까 나는 숨다가 춤을 한번 춰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여기에 있는 식당 분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 나 손 한번 흔들어줘야 될 것 같아. 형 이거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 진짜 하잖아요. 저 마시는 술이 쿠바 맥주예요. 쿠바 맥주. 어떻던가요?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근데 이거 꼭 드셔보세요. 이거 진짜 맛있다. 그 영화평론하는 오동진 평론가라고 하는데 내가 쿠바 간다고 그랬더니 꼭 북한으로 먹어보라고. 그러니까 마시고 나면은 뒷맛이 되게 셔. 근데 그게 막 너무 신 것도 아니고 딱 알맞은 어, 굉장히 단맛이 나면서 굉장히 그 맛있어요. 고소해요. 근데 기분 안 나쁘게 달아요. 아.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1,500원 정도. 되게 비싸게 파는 거군요. 지금. 굉장히 비싼 집이에요. 네. 맛있다. 음식 나오기 전에 취할 것 같아. 언제 취했어? 빈속에 계속 술만 먹어갖고. 우리 아침 10시부터 마셨나?
그래서 밥은 아직까지 도착이 안 돼 있고, 지금까지 한 7시간 계속 마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라에서는 그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야. 전 완전 될 거. 전 국민이 아침부터 마셔. 대박이야, 이 나라. 어? 내가 꿈꾸던 나라야. 큐베 리베. 근데 정말 생각나요, 저 맥주는. 정말 맛있어. 그래도 쓸 데가 없어요. 왔다. 왔다. 와, 장난 아니다, 형. 아름답다. 아, 맛있겠다, 이거. 빵 찍어 먹으세요. 맛있겠네. 와, 이게 뭐야? 이게 다 막 8,000원이라는 거예요? 네, 8,000원. 8,000원입니다, 8,000원. 8,000원? 8,000원? 한 마리씩 들어가 있어요. 야, 맛을 먹자, 이제. 먹자. 한 10마리 먹고 오겠다. 아름답다. 아, 이게 다 랍스터라고 해요. 약간 칠리새우. 야, 이게. 특유의 왜 그. 바닷물 향 같은 게 그게 왜 잘못 난 비린데 그게 아니라 약간 인도스러워. 어, 맛있겠다. 아, 맛 정말 맛있어. 그리고 마늘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갖고 마늘 맛이 되게 진해요. 느껴져. 딱 밥이랑 먹기 딱 좋은 그런 맛이에요. 저 한국 사람들 좋아할 것 같아. 진짜 맛있어. 이태우 씨 8,000원 어떻게 일로 넘어옵니까 쿠바로? 가슴끼 타네요 지금. 먹어봐요. 되게 뜨거울 것 같아. 아니야, 안 뜨거워. 뜨겁게 먹어야 되니까 뜨겁게 나온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굉장히 독특해요. 아, 이거 맛있겠다. 아유, 맛있겠다. 와. 랍스터를 언제 저렇게 못 먹으신 거야? 되게 뜨거워. 기름이니까. 맛있었는데. 일단 이름은 뭔지 모르겠지만 시켜드려야 돼요. 시켰는데. 아니, 누가 봐도 시켜 먹어야 되는 거 같아. 진짜 아니었어요. 왜? 아, 요리 스파이스 먹는 사람들은 정말 좋아할 맛이야. 그리고 맥주랑 되게 잘 어울려, 이 맥주랑. 근데 공통적으로 여기에 다 마늘이 들어가 있어. 더운 나라라든지 습한 지역에서 향신료를 많이 쓴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다, 마늘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맛에 맞아. 진짜 맛있어요. 씹는 게, 아, 랍스터의 육질이 느껴져. 육질. 육질이나 다른 난 소고기나 돼지고기에다만 쓰는 줄 알았는데, 아, 랍스터의 육질이 있다는 거. 야, 얘는 진짜 알리올리오를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건 저 나라 사람들한테는 큰 돈이에요. 저 집이 비싼 집이라. 근데 왠지 이게 우리가 식는 것 중에서 제일 비쌀 것 같아. 뭔가 가장 있어 보여. 껍데기를 씌워놨는데 겉과 속을 뒤집은 건데 아주 대박이다 이거. 저거 먹는 거야? 랍스터 살이요 햄버거 패티만큼 있어요. 아, 진짜 지겹게 먹었어요. 아, 진짜 맛있겠다. 진짜 저거 한 마리에 그냥 8,000원이면 원래 이제 밥 먹고 가야 되잖아요. 저 집이 비싼 집이라니까. 저걸로 배불리 먹어도 되겠네. 다른 집에 가면 뭐 3,000원, 4,000원이에요. 어우, 진짜 맛있다. 맛있어? 예, 보고 계십니까? 랍스터를 삼겹살 5개 합친 것 같은 게 한 포크예요. 뭔가 약간 짭조름해갖고 약간 간장 맛도 나고. 이거는 불에다 약간 직화한 것 같고 진짜 숯불 향 같은 게 이렇게 남아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갈비 굽는 숯불에다 랍스터를 군다 그러면 이런 맛. 진짜 장난이야. 레스토랑 가서 빵 뜯어 먹듯이 먹고 있어요, 지금. 랍스터. 근데 얼마? 접시당 8,000원. 그러니까 이 나라는 랍스터로 회식을 해도 돼. 회식을 랍스터로 할 수 있는 나라야. 나랑 같이 일하는 우리 스태프분들 다 모시고 와갖고 여기서 같이 회식을 하고 싶어요. 항공권만 마련해서 오시면 제가 회식을 시켜드릴게요. 랍스터. 1인 1 랍스터야. 1인 1 랍스터. 기다. 세상에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어딨어? 1인 1랍스터. 1인 1랍스터. 다음으로 이동할 때가 혁명광장. 이제 개발아와 가스트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 음식 세 개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저는 오이래요. 알려올려? 네. 저는 카레 맛 나는. 우리 어떻게 가?
걸어가긴 조금 머니까 코코 택시 타자. 와 이거 되게 와 이거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택시. 택시. 자전거 택시. 아니 택시. 귀엽다 이거. 아, 코코넛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아, 너무 귀엽다. 아, 여기는 또 유명한 아, 오토바이구나. 코코 택시라고 그러지 저게. 코코 아, 택시. 코코 택시. 어. 자. 한번 타보자고 가기 전에. 아, 계란 같이 생겨서 코코 택시인 거야? 약간 코코넛처럼 생긴 거 같지 않냐? 야 앞에 그 앞에 그림이 그려져 있네. 아, 코코가 아니고 코코넛의 코코구나. 코코 택시, 코코넛까지 생겨서. 왜 그래? 통풍이랑.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 그런 거랑 비슷한 거. 톡톡이라. 올라. 올라. 아유동아. 경영강정을 뭐라고 하냐? 플라자 대 레볼루션. 레볼루션, 체게바라. 오케이. 오케이. Let's go. Let's go.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다. 아, 그래? 협상이 나름이에요. 와! 와! 야, 무섭다, 이거. 와, 대박. 들어서. 어, 이거 왜 시원한데? 왜 시원해?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 차들이 에어컨이 없어. 차라리 일반적인 차보다 이게 낫다. 어, 차가 다 저렇구나, 저게. 야. 그래서 옛 올드카라서 에어컨들이 없어요. 후반은 앉아있는 사람들의 나라야. 그러니까 여기저기 그냥 앉아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 공원이든 길가든 어디든 사람들이 앉아있어. 프로 앉은 거. 어, 오케이. 나 진짜 문 앞에 나와 앉아있죠. 어이로운 걸 넘어가서 사람들이 다 한가로워 보이지 않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생활인 것 같아요. 이게 하루를 보내는 게 이 사람들의 일상인 것 같아. 그럼 길에 나와서 앉아 계세요. 없고. 이게 이제 그렇게 하루를 보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육교도 없고 건널목도 없고 그냥 알아서 건너고 알아서 피해주고. 근데 길거리에서 누가 화내고 싸우는 거 못 봤잖아. 그러니까 급하거나 서두르거나 뭐 짜증내거나 이런 게 없는. 약간 느낌이 남미의 베트남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가 있지? 아, 저긴 정말 가보고 싶었어요. 이게 지금 축구장 3배 정도의 공간이 나온다는 혁명광장이야. 사진으로만 진짜 보던데. 그 쿠바의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하는 7월 26일 그 독립기념일 그리고 이제 5월 1일 노동절 이 광장에서 행사를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쿠바 인구가 1,1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광장에 그 가장 많이 모였을 때 1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니까 우리 왜 얼마 전에 촛불 집회할 때 뭐 100만 명이 모였다 100몇십만 명이 모였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4,800만 중에 그 정도 모인 건데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80만이 모인 거지. 어마어마하게 모인 거지. 거의 다 온 거죠. 야 정말 멋있다. 저 위에서 매들이 이렇게 돌아요. 저 위에. 저 위에 있는. 저 앞에 계신 분이 호세 마르티라는 거지? 아, 저 사람이 쿠바 동대 아버지라고 하는 호세 마르티라는 시인. 1868년에 스페인하고 1차 독립전쟁을 할 때 그때 스페인이 쿠바를 독립시키고 노예들을 다 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지켜지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1895년에 제2차 독립전쟁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거기서 영웅적으로 죽은 거지. 그래서 쿠바 독립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고 그래서 이제 당을 상징하는 건물의 제일 중앙에 그리고 쿠바 국기가 있고. 야, 이 타워는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잠깐 들어오다 물어봤는데 오늘 공사장 회의가 있어서 끝까지 못 갔어요. 입장료 3,000원 정도 내면 꼭대기 가서 구경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날 공산당 전당대회가 있어서 못 들어간다고. 여기 이제 호세 마르티가 중요한 게 광장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잖아. 이 광장을 양쪽으로 기둥처럼 서 있는 건물에 왼쪽이 내무부, 오른쪽이 통신부인데 왼쪽이 체게바라. 체게바라. 근데 저 사람은 쿠바 사람이 아니었지? 지금 아래로 봐서 모르는데 정말 커요. 정말 넓고 어마어마해요, 저 광장이. 체게바라고? 잘생겼죠? 잘생겼어요.
그 이 체게바라가 등장했던 영화를 찍었을 때 안토니오 반데라스라는 그 배우가 바로 체게바라 역할을 했어요. 체게바라가 내무부 장관도 했었고 또 중앙은행 은행장도 했었고 뭐 노동부 장관도 했었고 여러 가지 장관직을 겸직하고 그랬어요. 체게바라 문신한 남미분들 진짜 많죠. 네. 그러니까 여기 잘 보면 글자가 써져 있어요. 파스타 라 빅토리아 시엠프레 영원한 승리의 그날까지. 그러니까 체게바라가 소름 끼쳤어. 소름 끼쳤어. 저 문장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체게바라가 이제 쿠바를 떠나서 볼리비아로 또 다른 혁명을 준비하러 갔을 때 그 마지막으로 그 카스트로에게 남긴 편지에 있는 인사말이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이 피델 카스트로보다 더 유명한 사람 아니야? 그 모든 한편... 티셔츠에 다 있는 그 패션 아이콘. 한편으로 생각하면 되게 그 특이하면서도 의미가 있는 게 피델 카스트로는 쿠바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무려 몇십 년, 거의 50년인가 뭐 이상인가를 지배했거든. 근데 그 사람 동상이나 이런 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 오면은 엄청 큰 피델 카스트로의 얼굴이 있을 줄 알았어. 그러니까 피델 카스트로가 작년에가 죽으면서도 자기를 우상시하지 말라. 그래서 자기 동상이나 자기 사진 같은 거를 전시하지 말라. 라고 해서 이름이 새겨져 있는 비석 하나만을 딱 가지고 무덤을 만들었대. 그러니까 말하자면 먼저 이 쿠바를 떠나간 어떤 자기 동지에 대한 어떤 그 예우이자 존경을 그런 식으로 또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체 개발할 때 체가 원래 별명이야. 말하자면 동지, 친구 이런 뜻인데 그가 죽고 나서 그게 이제 본명화 돼버린 거예요.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본명을 따로 있는데. 그래서 체 개발 하고 이제 본 거예요. 최원석. 최태훈 씨. 쿠바 리베! 신기하고 공부도 되고 뭔가 네, 묘한 기분입니다. 자, 가장 싼 음식이었죠, 랍스타. 너무 저렴한 음식. 사실 저희가 예산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떡볶이 같은 거죠. 가장 싼 음식, 분식점만 이제 돌아다니면서 김말이 같은 거죠, 김말이. 그렇죠. 근데 저 쿠바 자체가 또 저 음식점 자체가요 다 국가에서 경영하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공무원이세요. 네. 그래서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바가지란 개념이 거의 없어요. 아, 그럼 약간 그런 거죠. 관광지 가면 이게 다른 메뉴판 내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가격 다른 거. 바가지를 뭐 하러 씌워요? 내 돈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공무원으로서 거기서 일을 하고 봉급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뭐 음식 그 가격을 가지고 뭐 흥정을 하거나 바가지를 씌우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아까 이 감독님이 택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관광지에서 타는 택시는 가격이 다 달라요. 또 협상을 꼭 하고 네, 하고 타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올드카드만 있냐면은 수입하는 게 세금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렇게 뭐 들여오는 거를 금지시켰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봉고차가 저 나라에서는 1억이에요. 세금을 800배를 낸다고. 800%. 800%. 야, 저기서 특이한 곳이에요. 봉고 물면 도끼네. 특이하다. 좋습니다. 자, 일단 전반전 투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쿠바 리브레 이 투어 설계대로 나는 여행을 간담한다. 투표해 주세요. 좋습니다. 채연 양이 예. 강한 이다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요? 저는 여행할 때 좀 이렇게 단위가 좀 그래도 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단위가 좀 이중 화폐니까 또 너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굳이 쿠바 화폐를 안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실수하더라도 순진하셔서 이렇게 뭐 사기치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얘기해 주세요. 택시에서 택시는 약간 때도. 달라요. 아니 근데 멕시코 팀도 여기 있지만 왔어. 이제 표정을 잘 봐야 돼요. 네. 표정 한번 보세요. 궁금하다. 이거 있는 그대로 표정 연기하면 안 돼요? 아니 지금 누가 봐도 뭐야 이거 왜 안 났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팀이? 겁먹었어. 정말 미안한데. 예. 아니, 내가 정말 감이 없나 봐. 이상한데? 그래. 괜찮은 것 같아. 아, 이거는 어쨌든 의미 없죠? 천만다행이다, 야. 이거 의미 없는 건 천만다행이야.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앞서 칸쿤과 다른 게 뭐냐면요. 쿠바는 이야기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1부에서는 지금 이야기를 쫓아간 거죠. 이야기를. 2부에서는 이제 자연과 이제 액티비티를 하러 이제 떠나죠.
자, 그러면 쿠바 후반전 함께 가보시죠. 와, 좋은 아침입니다. 아, 오늘 바라데로 갑니다. 어, 바라데로요? 바라데로. 이 쿠바에서 물에 가야겠다, 바다에 가야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라데야. 여기는 물이 있어. 이거 같은 카리브해니까. 야, 물 색깔 장난 아니야. 그래야죠, 이런 데 좀 가지. 쿠바, 리브레! 형이 정말 끝내줍니다. 야, 이거 무슨 아마존 사이로 여행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멋있다. 아, 대단하겠다. 와, 왜 여기로 가야지? 야, 이거 시작처. 말도 탈 수 있어요? 우와. 윤태훈 씨가 이렇게 비리비리해 보여도 막 마운틴 클라이밍 하고 이런 분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패키지에 대해서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야, 저 힘든 거 봐. 와. 갑자기 형 아프리카의 세렝게티가 생각나. 아야야야. 아야야야. 오빠야, 오빠야, 오빠야. 왠지 저 저쪽 해변 쪽에 가면 라이언 킹 있을 것 같아요. 일출 보면서 지금 가는 거예요. 네, 새벽에 출발했어요. 앙코버가 여기 경계돼 있거든요. 두 시간. 아, 바다 간다며. 하늘 색깔 주기 바다 왔잖아. 바다가 어디 있어요? 여기 다 컨테이너 박스야. 컨테이너가 있다는 건 바다가 근처에 있다는 거야. 야, 너 우산에 컨테이너 있는 거 봤냐? 어? 안산 이런데? 되게 이제 인천이나 부산 가에 컨테이너가 있지? 여기 어디 뭐? 내가 자동차 공장이야. 여기 자동차 공장? 그러니까 바라데로라는 곳인데 자동차 공장 아니라고요. 자동차 공장이야. 여기 여기 4년 구독 그 SUV를 렌트하는 데야. 집. 아, 렌트를 한다는 건데 어디 좀 간다는 건데. 아, 내가 진짜 타고 저 방에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돈 한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그 정도 금액을 내면 차를 렌트를 할 수 있어. 근데 그 렌트 비용에 동굴 입장료, 그다음에 점심 식사, 요트 사, 요트 타고 스노클링까지 시간이 되면 다 줄 수 있어. 이게 얼마에? 7만 원에서 약 8만 원 돈, 우리나라 돈. 그러니까 72국이니까. 아, 모든 패키지가 아, 7만 원이야. 저게 다, 다 해서 7만 원이에요? 다 모든 너무 싸다. 진짜 저렴하긴 하다. 뭐, 물에 들어가, 물에 들어가는 거 없어요? 물에 들어가죠. 스노클링도 하고 다이빙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자기가 운전하기 싫다. 혹은 이 운전이 수동이야. 수동이야. 아, 그래? 스틱. 아, 스틱. 이런 집 만들어 갈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찍었어. 너 스틱 할 줄 알아? 아니, 만들어 오라며. 어? 수동이면. 국제 면허증을 발급받아서 가면 직접 운전을 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스틱이에요. 수동. 야, 가자. 야, 바라데로. 야, 바다가 있다니까 저쪽 어딘가에. 바다로 가고 있어. 난 느낌이 와. 냄새 나지 않냐? 창문 내려줄까? 말총 냄새 나요. 말총 냄새. 말총 냄새 나요. 나는 어딘가에 바다가 있다는 얘기야. 우와, 이거 봐. 와. 말, 말똥 냄새가 나. 어떻게 말이 있네, 진짜. 운전수 거의 바로. 와, 진짜 말 타고 다녀요, 그러면? 네, 말도 타고 다니고. 제주도 같은데? 야, 사실 이런 풍경에서 운전할 수 있다는 게 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봐. 아, 이제부터 오프로드인 거야? 이제부터 오프로드야? 그러네. 오, 재밌겠다, 이거. 이제부터 오프로드야. 아, 재밌겠다. 자. 아니, 저한테 가보고 싶다. 아, 또 이런 맛, 달리는 맛이 있죠. 와이퍼, 와이퍼. 자, 입수! 이것도 남의 차로 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럼 내 차로 하면 안 아프죠. 여러분들, 제 세상에 재밌는 게요. 남의 차로 하는 오프로드예요. 제일 안 아픈 게 내 차로 하는 거 같아요. 사실, 이걸 어디서 해보겠어. 우와. 왜? 바다? 조금 안 놀라시는 분인데. 우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생기지? 아, 판자라가. 저는 저게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줄 알았어요. 깐또라는 거 어떻게 이렇게 생기지? 깐또가 모여있는 곳. 뭐 이걸 이제 깐때라라고 한다는 거야. 그 광에 뭐 활주로 깔고 이랬을 거 아니야, 돌로. 그거를 이 깐때라에서 나온 돌로 깔았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은 딱딱해서 더 이상 안 긁혀서 피해서 피해서 다니던 모양이 이렇게 나온 거야. 이야. 사람이 인위적으로 깎아놨는데 거기 또 풀들이 입혀지고 꽃들이 피고. 네. 아, 만든 거죠? 자연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 이게 뭐 기름값도 따져내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는 게 다 합쳐서 7만 원이죠. 저 자동차 렌트비까지 포함. 나중에 기름 넣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기름값까지 다 포함. 야, 이건 뭐 원 없이 해보네, 사파리. 이 좀 오프로드를. 운전 못하면 기사님까지 포함. 네. 아, 진짜? 네, 맞아요. 네. 아, 따로 돈 안 내도 돼요? 네. 네. 근데 6시까지. 6시까지? 네. 이제 여기가 우리가 오늘 점심 먹을 식당이야. 어디가 식당이야? 식당이 어디고? 커피 농장인데 계속 들어가요. 커피 농장. 아, 하늘이라. 오, 하늘 진짜 그림 여기가 그 예전에 커피 농장으로 굉장히 유명했다는데. 아, 근데 지금은 이제 식당으로 쓰고 있다는 거지. 배고파요. 그 소리 왜 안 나오나 했다. 배고파. 자, 저희 식당 걷지 않니? 그런 거 같네. 뷔페식 고기가 나오죠. 아, 아, 어떻게 된 게 고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여기서 살고 싶다. 저거 망고나무 아니냐? 맞네, 망고가 달려있네. 아, 이렇게 열리는 거구나. 아, 맛있겠다. 아, 괜히 참맛있어. 아싸가 풀면 맛있어. 제발 그러지 좀 마. 이거 우리나라에서 하나에 맛있어 누가 할 거야. 너 요새 힘들어? 어? 아니, 힘들어? 아, 먹어보시지 않아? 아니, 달라고 그러면 되지 왜 이걸 따가. 나 너랑 안 다닐 거야, 진짜. 자, 이게 뷔페식이다. 이제 밥 먹자. 어, 뷔페야. 뷔페.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 모두 아, 대박이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뭘 먹어야 돼? 뭘 먹어야 돼? 저기 랍스터가 딱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 밥을 먹자. 밥을 먹는데 왜 테이블 세팅이 이러니? 둘이서? 황금잔치가 아니야, 황금잔치. 그런 손님들, 다른 손님들 하객 같고 우리 무슨 결혼 50주년.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래오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년회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쿠바 음식이 건강식인지 이제 알았어. 이게 조미료나 이런 것들이 수입이 안 되고 소스 이런 것도 수입이 안 되니까. 그리고 다 100% 유기농이잖아. 비료를 안 쓰니까. 그러니까 음식 자체가 그냥 자연식 그대로야. 근데 나같이 이거 초딩 입맛 MSG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 맞을 수도 있어. 너무 건강해. 너무 입맛이 안 맞는다면서. 음식을 한처럼 가져왔어. 근데 계속 먹게 된다니까. 계속 먹어요, 근데. 계속 먹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아니야. 맛있는 거 같이 보여야지. 맛있는 거 처럼 보여야지. 진짜 맛있게 먹어. 끝난 거 아니에요, 이미? 계속 먹는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진짜 맛있어서 계속 먹은 거예요. 오늘 왜 자꾸. 파리, 파리. 아, 파리요. 야, 근데 밥 먹는데 국정전면을 찍는데 위쪽에다 꽂고. 너무 자랑스러워. 내가 그렇게 멋있게 잘하는데 아침부터 자기 국제운전 면허증 겁나 잘하니 차 타고 가서는 스틱 못한다고 그거 꼭 밥 먹고 자지. 약간 허당끼가 있네요, 이 감독님. 이 감독님, 아, 엄청 좋습니다. 아, 맛있다. 정말, 아, 근데 맛있어요. 아, 입맛 안 맞는 것처럼 너무 그래. 그러니까 이상하게 먹고 보니까 그러니까 간이 안 돼 있어요, 음식들이. 그냥 닭은 닭만 나고. 어, 배불러. 맞아, 맞아. 커피 먹으러 가자. 커피. 박스. 박스 없어요, 여기. 별다방 없대니까. 아, 여기다. 어? 여기 원래 커피로 제일 유명했다는데 아니야, 농장. 아, 그래? 여기 커피 농장이었잖아요. 아, 유명하잖아요. 농장이었던 거. 커피. What kind of coffee? What kind? One. Just one coffee, what kind? Okay. Two. 그러고 보니까 쿠바에서 커피 처음 먹는 거 아니니? 그러네. 그랬나? 어. 오, 그냥, 어, 이렇게. 그래도 너무 맛있어요. 그 원두 자체가 워낙 현지에서 생산된 걸 바로 갈아서. 누가 씹던 스타킹 아니야? 누가 씹던 스타킹 아니야? 야, 어? 그런 것 같아요. 아, 설마. 야, 처음부터 짠 거야. 손 같은 거야. 아니, 발꼬락 뭐 이렇게 없잖아. 어?
네, 저... 맞으니까. 그럼 발꼬락 뭐 있어야지. 마켓인데. 아니야, 스타킹은 아닌 것 같아. 아니라니까. 이런 발을 가진 사람이 뭐 없지, 세상에. Java,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에스프레소 같은 거야? 에스프레소인데? 아 그래? 근데 사실 에스프레소는 굉장히 강한 압력에다가 이게 스팀으로 한 번에 확 뽑아낸다는 건데 저는 망사 에스프레소. 스타킹 커피. 아니야. 아니야. 진짜?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 진짜 아니야. 알코올한 거 하면 없대니까. 이게 쓰던 거라니까. 잘라내고. 아니야. 되게 진하고 맛있다. 맛있지 않냐? 있어? 초딩인 맛이야. 맨 단 거 좋아하고. 저기는 아이스는 없나요? 아이스도 있죠. 있어요? 얼음이 있으니까. 근데 다 뜨겁게 드세요, 그쪽은. 네, 그게 맛있어요. 뭐지, 더운 커피 마시고 물 마시니까 되게 묘해. 커피를 뭐 한다고 그래? 한국에서 커피 먹지도 않는다며. 아니야, 그래도 맛있는 것 같아. 써서. 쓴 게 좋은 거잖아. 아유, 커피도 파네. 아유, 커피도 파네. 커피 파는 데야, 커피 공장. 아까 그 얘기였어? 아까 그 얘기였어? 두 시간째 떠들고 있잖아요. 커피 공장이었다고. 옛날에 컵 농장이었다는 거지. 근데 지금은 커피 식당으로 바뀌어가지고. 예전에 커피 농장으로 굉장히 유명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 무슨 생각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아 너무 더웠어요. 아, 두 시간째 떠들고 있잖아요. 커피 농장이었다고. 지금까지 애플 망고 농장인 줄 알았어. 왜 애플 망고 농장인데 애플 망고를 안 주나. 아, 봄기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시는군요. 아니 그래서 왜 애플 망고를 안 주나 계속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틀렸어. 아, 그러니까 혼자 떠드는 거라니까. 맞출 줄 아냐? 제주도에서 몇 번 타봤지. 말 한번 탈래? 오케이. 말이 우리가 말을 태워줘야 될 것 같은데? 말들이 너무 발랐어. 아니 근데 우리 그 패키지에 어? 저게 말 타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니까. 내가 이제 말을 타면 왜 앞에서 마부들이 끌고 가잖아요. 네. 여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그냥 타시면 아, 가요. 말이 가는 말이 가요. 말도 공무원인가 봐요. 네, 맞아요. 진짜 정말 그런가 봐요.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야. 오케이, 스마일, right? 그라시오. 와, 연결 봐라. 열었죠. 국제 면허증. 말투가 좋은 거야? 말 면허증. 감사합니다. 국제 면허증 꼽고 승마하는 분은 처음 봤어요. 오케이, 가고. 와, 진짜 말이 알아서 가네. 네. 이제 하도 많이 해가지고. 네, 사극에서 많이 하셨죠. 귀엽다. 지들이 알아서 가죠. 서부 영화가 이런 기분이구나. 어? 정말 형. 아리조나 사막에 온 기분이야. 그림 같다 정말. 어? 하늘이 끝내줘. 야 이런 하늘을 참 오랜만에 보는 거 아니야? 누구나 발령 잘 온 거야. 예쁘다. 진짜 그려놓은 것 같지 않아? 아 진짜 너무 재밌어. 돌담 들고 이거 말 타고 이게 제주도 같지 않니? 약간? 이쪽에 돌담. 야, 이 나비야? 우와. 저 나비 보셨어요? 나비가 왜 저래? 저 색깔이 나비예요. 아, 시기 아니에요? 나비요, 나비. 같아. 진짜로. 영화 세트장? 어. 시골 냄새 너무 좋지 않니? 하지 마, 하지 마. 야, 하지 마. 기본 사람 같아. 거기서 말 뛰면 재밌겠다. 그리고 여기가 나무가 있잖아. 우와. 이 나무가 되게 중요한 나무야. 이게 커피 농장을 만들 때 아프리카 사람들 많이 그 잡아왔는데 그때 이 아프리카 사람들한테는 이제 바오밤 나무가 일종의 자기들 그 수호신 같은 거였지, 기도하고. 근데 여기 바오밤 나무가 없잖아. 그래서 그 바오밤 나무랑 가장 비슷하게 생긴 여기 써져 있네. 세이바라는 그 세이바. 나무를 말하자면 아프리카의 바오밤 나무처럼 일종의 기도를 하는 영물처럼 이제 사용을 했다는 거야. 아, 그래서 저기서 그 스태츄가 있구나. 그렇지. 약간 제사드리거나 뭐 기도할 때 쓰는 것 같은 성물들이 있잖아. 아, 근데 진짜 기괴하게 생기지 않아요? 되게 무서워. 밤에 보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 이거. 저 커피 농장에 끌려왔던 아프리카의 노예들이 저 나무를 향해서 자신들의 소원을 빌었다는 거야.
바오밥 나무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쿠바가 가장 큰 노예 섬이었거든요. 이제 바다 가는 건가요? 아, 바다는 사실 바다를 보여주겠다고? 그렇지. 지금 8시간 지났어. 이 투어는 한 23시간 정도 걸리는 하루 투어인 것 같아. 아, 아직도 그 7만 원에 그 네, 여행이 안 끝난 거예요? 이제 한 4만 5천 원 정도 쓴 거예요. 바다에 가기 전에 자연이 생긴 동굴에 이렇게 물이 들어와 있어. 거기서 다이빙을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해변으로 가죠. 그리고 뭐 길을 잊어버리거나 이럴 위험이 없는 게 앞에 가이드분이 운전하고 가시고 계세요. 그리고 또 다른 네, 또 다른 팀들이랑 또 같이 갈 수 있고. 야, 어이 벌써 분위기가 신비롭지 않냐? 어? 오, 멋있다. 응? 야, 이런데 다이빙을 하는 데가 있다고? 야, 이거? 우와. 동굴 안에 있는 거대한 수영장이야. 와, 여기 되게 신기하다. 와. 아까 비슷하다. 아까 그 모양이야. 아, 비슷하네. 여긴 이제 좀 다른 게 아까 거긴 그냥 구멍이 뚫려 있었잖아요. 여긴 종류석 같은 게 녹아내려서 만들어진 동굴이에요. 그리고 위에 막 박쥐가 날아다녀요. 여긴 안 높네요. 와, 물 깨끗한 거 봐. 진짜 깨끗하다. 여기도 수심이 한 22m. 22m? 들어가자, 우리. 오케이. 나 옷 갈아입어야 돼. 옷 갈아입자. 이리 올라와. 이제 내가 지금 배가 죽은 거야. 맞지, 아까. 아, 이렇게 하고, 어, 갈아입어도 되겠다. 아, 뭐야. 아, 뭐, 나 진짜. 타올이 저렇게 귀여운 본인 타올이시죠? 네, 본인 타올. 할 거야, 할 거야. 드디어 왔어. 응? 어? 여기가 바로 동굴 다이빙. 응? 어? 여기 완전 선적장인데요. 어? 야, 세상 이런 데가 있냐? 어? 자, 이제 쿠바의 바다를 즐기러 가는 길에 바다 비슷한데 왔어. 심지어는 물맛도 좀 짜. 미네랄이 들어 있어서. 와, 동굴에서 다이빙 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도 못했어요. 자, 일단 입수합시다. 자, 여기 엄청 깊은 것 같은데? 엄청 깊대. 여기 저쪽에 보니까 22m. 22m가 올라가? 22m면은 아파트 7층? 갑자기 들어가기 싫어졌어. 갑자기 들어가기 싫어졌어. 피자. 어? 수심이 22m. 아, 진짜 물 많이 붓는 거 봐. 자, 물 정말 많아. 뛰어내린 거야. 오케이, 어? 큐바! 리브레! 진짜 맑은 게 발끝까지 다 위에서 이렇게 다 보이네요. 아, 시원하겠다. 와, 아들. 어, 지금 편집분인 줄 알았는데. 아들! 박쥐가 날아다녀요. 저 안에 안전요원은 있죠? 있어요. 아까 호루라기 속에 있더라고요. 안전요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도착하면 바로 해변입니다. 아유. 야, 오늘 진짜 시간 알차게 섰다, 알차게. 어? 12시간 만에 드디어 바닷가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라데로에 와서 할 수 있는 거 다 즐기고 드디어 바닷가까지 온 거야. 그것도 7만 원에. 7만 원이 이날에서 큰 돈이니까 투어가 끝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7만 원 되면. 아, 근데 여기 너무 예쁘다. 해안선 봐. 바다 색깔도 그렇고. 해지는 거 하며.
최고야 최고. 우리가 좀만 더 일찍 왔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어? 지금 해 다 졌어. 해가 다 졌어. 우리밖에 없어. 우리밖에 없어 바닷가에. 난 쿠바가 주는 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그러면서 뭐 한번 해줄까? 오케이. 쿠바 리브레. 어때? 저는 안경 사라지고 이원석 감독 휴대폰 잃어버리고. 아, 저 비슷한 거 같아요. 아, 그런 거 같아요. 쿠바 하면 또 영화예요. 그래서 오늘은 영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저 위에서 잡았을 거야. 이쪽을 이렇게 향해서 찍은 거야. 마피아가 여기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는 분노의 질주에 나왔던 그 시작 장면에. 노래 정말 아니 눈치야요. 호텔 나셔널 나의 버킷리스트. 약간 흥분한 거 같아. 나는 여기가 너무 와보고 싶었어. 영화를 안 본 사람도 제일 먼저 한번 와봐야 될 공간 중에 하나 같아. 재밌었습니다. 쿠바를 이제 보셨는데 이제 멕시코하고는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저 쿠바를 굉장히 좋아했던 건 뭐냐면 관광객이 되려면 멕시코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주 풍부한 관광의 거리들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행자가 되겠다라고 하면 저는 쿠바를 정말로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려요. 왜냐하면 쿠바는 자연환경뿐만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재밌었던 건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인천공항에서 다시 쿠바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 어쨌든 저희가 좀 경비가 세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쿠바 팀의 경비를 알아봐야 되는데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네, 많이 날 것 같아요. 자, 경비가 얼마입니까? 저희가 쿠바에서 쓴 최종 경비가 2박 3일이죠. 2박 3일. 예. 한 명당. 빼고 숙박비를 다 총 포함한 금액이 45만 5천 원이에요. 얼마요? 앞에 일자 안 보고. 너무 비싸게 놓은 거 아니에요? 140 아니고요? 밥 세 끼 다 먹었어요? 네. 저희가 그 식탐을 참고 가재를 좀만 덜 먹었으면 30만 원대에 맞출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있었던 호텔도 거기서 최고급 호텔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최고급이라 하면 정말 최고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어나실까요? 네. 최종 한마디. 사실 쿠바에 가면 가끔 길을 잃어요. 지도를 보고 찾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서 쿠바에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건 실수나 실패를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근데 쿠바는 늘 실수하고 늘 실패해요. 그래서 정말로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음 계획을 잡아요. 목사님이세요? 자, 공정하게 판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네. 쿠바 연기를 보신 난 후에 나는 쿠바 리브레 투어 여행대로 쿠바를 한번 가봐야겠다 마음이 드셨다면 한 표 행사하시면 됩니다. 투표해 주세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이번 주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다음 주 히든전. 히든전 그쵸? 있죠. 특별판이 있어요. 맞아요. 그거를 합계 합산한 게 최종 점수입니다. 네.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죠? 네, 아직 끝은 아닙니다. 누가 졌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네. 실망은 하겠지만 그렇죠. 분명히 아닙니다. 실망은 하겠지만. 하겠지만 말이죠. 하겠지만. 하겠죠. 네. 아이고, 시경아. 아, 갑시다. 자, 일단 2주간에 걸친 데킬라 브로 투어, 그 다음에 쿠바 리브레 투어. 최종 결과 공개 주세요. 아, 제발. 그래도 몇 표라도 앞서라. 야, 근데 뭐. 내가 진짜 궁금하네. 아니, 이게 뭐라고 떨리냐고, 도대체. 야, 이거 떨린다. 이거 망상한다. 상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데킬라지. 0이에요. 자, 이거 지금 데킬라요? 이거 지금 데킬라요? 9! 아니, 아니, 우리 이겼어. 데킬라, 데킬라! 우리 데킬라! 우리 데킬라! 우리 데킬라! 오빠! 내 표! 내 표! 오빠 이겼어! 아니, 진짜? 우리 이겼어요. 제가 얘기했죠. 진짜요? 제가 얘기했죠. 정말 잔인한 점수가 나와 있었다고. 오, 나 소름 끼쳤어, 지금. 그거 봐도 우리 내표지고 있는 거죠? 내표면 뒤집을 수 있어요. 내표면 가능해. 사실 중간 점수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첫 점수가. 아니, 83에서 65까지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아니,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동 영상 안에? 돈을 그렇게 많이 썼으니까 그렇지. 돈 때문에.
충격 때문에.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너무 내려 다음 주가 있어. 다음 주가 있어. 다음 주가 있으니까. 이제 끝이 아닙니다. 끝이 마지막 아니에요. 뒤집기 한 판이 남아 있고요. 다음 주에 이제 두 팀이 숨겨온 이 히든 여행기를 각각 보시고 오늘 결과와 합산한 점수로 최종 판결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도 꼭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세상의 학교다. 인생이 여행이다. 배틀 트윈! 고래상어는 배틀 트립에서 최초예요. 처음 봤어, 플라밍고. 색깔이 어떻게 저래? 우와, 완전 핑크예요. 큐바 하면 또 영화예요. 무비 스타워즈 아니야? 아, 미쳤어. 살며시 whisper.